현대 자동차 그룹이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으로의 여정을 주제로 개최한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여러 가지 기술 개발 상황과 연구 개발 노하우를 공개했습니다. 내년에는 보다 진화된 자율주행 기술을 양산하고 서울에서 로보택시 시범 서비스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성주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부터 이틀간 열린 HMG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현대차 그룹의 연구개발본부 경영진들은 자율주행, 친환경, 로봇 등에 대한 사업 방향과 추진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자율주행 전문기업 앱티브와 현대차의 합작법인에서 최고 전략 책임자를 맡고 있는 장웅준 상무는 스마트 모빌리티 디바이스를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자율주행 기술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주행 안전을 돕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술은 물론 주차 안전 기술인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등을 개발한 데 이어 현재는 자동으로 발렛 파킹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또한 이 같은 자율주행 기술들을 현재 준중형차인 아반떼나 경차인 캐스퍼에까지 확대 적용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내년에는 손을 놓고도 주행할 수 있는 레벨 3 고속도로 자율주행 기술을 양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로봇 택시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현재는 넥소 기반으로 로봇 택시를 복잡한 도심 환경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개발 중이며 최근 출시된 전기차인 아이오닉 5 기반으로 옮겨서 2022년에는 서울에서 시범 서비스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또 이번 개발자 컨퍼런스를 통해 수소 사업의 기술력 강화 의지와 로봇 지능 사회 구축 계획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모두 아우르는 모빌리티 네트워크를 개발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We will develop a new network of smart mobility devices that includes our passenger vehicles, commercial vehicles, robots, air mobility devices and the energy management systems for sustainable operation in the future hydrogen society. 글로벌 완성차 업계가 스마트와 친환경이라는 당면 과제에 직면하는 가운데 현대차 그룹의 스마트 모빌리티 디바이스 네트워크가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데일리 TV 성주원입니다.